도봉구가 지역 범죄율 0%에 도전한다고 선언했습니다. 도봉구는 지난해 기준 살인과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1,921건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. 이에 도봉구는 행정 차원의 범죄 예방 사업을 확대해서 범죄율 0% 달성에 도전합니다. 특히 인공지능 CCTV 고속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. 또 도봉경찰서와 범죄예방 디자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택 밀집단지 등 주민 불안감이 높은 지역에서 생활안심 디자인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